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성경이 어떻게 확정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 외경이라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이 27권을 참된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다 해서 이걸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 말도 그렇고, 그리스 말도 그렇고, 이것을 까논 혹은 까논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하느님의 참다운 말씀이다라고 이제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죠. 개신교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례나 기도나 또 교회의 이제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인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이름, 그걸 우리는 7월 26일 성 요아킴 안다축일 지내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을 성모 승천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이 생겨났는가 등등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경, 27권의 성경 말고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을 모방한 그런 문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전 외에 그런 문헌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외경은 성경의 외경, 신약 성경의 외경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죠. 여러분들 복음서 하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경, 올바른 성경이죠. 근데 이네권 외에 복음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복음, 야고보원복음, 토마복음, 토마유년기복음, 니코데모복음, 또 빌라도 행전, 뭐 묵시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한 묵시록만 있지만 베드로 묵시록이 아주 대표적이죠. 바오로 묵시록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문헌들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책들을 소위 외경이라고 하고, 이런 외경들이 정경과 분리되는 그런 시기는 4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27권의 책들이 고정되기입니다. 이 27권 책만이 하느님의 계시를 올바로 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다라는 선언이지요. 이건 4세기 중후반에 이제 결정이 돼요. 그 이전에는 각 교회마다 성경을 인정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무라또리 그 단편이라는 그 문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정경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정경 목록에 지금은 정경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지금은 정경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4세기 초중반에 쓰인 그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27권의 정경 목록이 그대로 일치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배웠던 헤르마스의 목자라든지 혹은 디다케 같은 것들이 어느 교회에서는 정경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은 400년에 걸쳐서, 아니 그건 너무 과장됐죠. 한 350년에 걸쳐서 그리스도교의 삶 속에서 녹아 있으면서 그들이 신앙의 규범을 가지고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경이라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정경 외의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경이죠. 이 외경은 비록 계시의 원천인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의 또 다른 중요한 묵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기는 사도교부 시대예요. 즉 사도들이 직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규범이나 전례 같은 공동체 문헌들을 봤는데 외경 역시 그런 공동체의 문헌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경들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죠. 외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33년간의 전체 생애에 빈 부분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루카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유년기 그것도 아주 짧게 그분의 탄생과 그 연관된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고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끝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보통 30년이라고 보면은 나머지 18년의 그 공백은 뭐를 하셨냐 이거죠.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이 외경들이 이제 하게 됐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순환기는 내복음서 전체에 나오고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 외경들이 집필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경은 정경과는 달리 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외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일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외경은 굉장히 중요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헌의 한 장르고 교부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외경이 신약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재미난 얘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가 있지만 창세기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의 눈으로 다시 일종의 창세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짝퉁 그러니까 모사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창세기의 후속품인 줄 알지만 사실 이거는 2세기, 3세기에 쓰여진 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외경에는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신약 성경의 외경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까지 자신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은 유다인들의 경전이잖아요. 수많은 그런 외경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원 후 1세기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다인 랍비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계시의 원천이다라고 해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해요. 이걸 얌니아 공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다교 안에서도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아는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외경이었죠. 근데 이 유다인들의 외경에 영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뭡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로 창세기 때 쓰여진 그런 책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쓴 사람들의 사고를 그걸 읽는 사람들이 흡수하도록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유언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아담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데 아담의 아들 중에 셋가 있잖아요. 셋. 그러니까 카인, 아벨 둘 다 이제 같이 살지 못하고 셋과 함께 사는데 아담이 이제 하느님 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셋에게 이제 이런 남긴 유언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아담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의 입을 빌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유언, 아담의 증언, 혹은 아담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할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아들 세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아담이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는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어린애로 자라날 것이라는 말을 내 아들아 나는 너에게 지금 하고 있다. 그는 지상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터인데 바다의 물결 위를 걸어가고 바람에게 야단을 쳐서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파도들에게 손짓하면 파도들이 고요해질 것이다. 그는 눈먼이들을 보게 하고 문둥이들을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다. 곱추들이 허리를 펴게 되고 중풍병자들을 치유하며 뭐 악마를 쫓아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실은 아니죠. 이 외경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호기심이나 빈 공간들, 그 정경이 다 가르쳐주지 않는 그 빈 공간들을 이제 채워주거나 혹은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마치 소설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아담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죠. 역사서라는 모방 그 장들을 모방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그 안에 삽입시키는 이게 이제 외경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대목을 한번 더 읽어 드릴까요? 이제 이것도 역시 이거는 셋이 세트가 아버지 아담을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이야기해요. 아담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와 달이 7일 동안 빛을 잃었다. 우리는 이 증언에 봉인을 하고 지금 이제 자기가 그 아브라함한테 들은 아담한테 들은 얘기를 다 썼는데 그거를 봉인하고 아담이 낙원에서 가져온 재물 즉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함께 이 증언을 보물들이 동굴에 보관했다. 왕의 아들들인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와서 이것들을 가져다가 유대아의 베들레헴의 동굴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에게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 아버지 아담의 증언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동방박사들이 출연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외경입니다. 근데 이 외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에도 정경이 있고 그 정경을 흉내낸 외경들이 있고요. 그 외경들은 유다인들이 만든 외경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뛰어넘어 구약까지도 손을 대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주로 초세기 아직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수많은 책들 구약 신약이 다 있으니까 그중에서 진짜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골라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경화 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 그거는 신앙의 전승이죠.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전이 먼저 있었죠. 입으로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걸 전해 들었고 나중엔 쓰게 되는데 그게 정경만이 아니라 외경들도 쓰게 되니 나중에는 또 사도들로 들어왔던 그 신앙의 기억으로부터 다시금 그 수많은 쓰여진 캐리그마들을 판별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정경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경화 작업을 한 것은 정경과 위경들을 구분하고 판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미 구약성경까지도 이 위경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성조들의 유언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열두 성조들 누구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죠. 이 열두 아들들이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책은 엄밀하게 봐서 윤리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조가 그 열두 자, 뭐 유다, 베냐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레위 이런 이들이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마치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했듯이 그렇게 겸손해라, 뭐 계명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윤리서인데 재미난 것은 그 윤리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이제 임종에 이렇게 놓이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슬프잖아요.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본 목격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적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즉 이삭이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조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가게 되어 기쁘다. 울지 말아라는 거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선조들은 에녹을 제외하고 모두 죽음을 겪었다.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은 유다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도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죠. 이사야죠. 이사야도 승천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42대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열두 사도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자기 몸과 피의 신비를 가르칠 것이다. 빵은 그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그의 피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올 세대는 시간이 끝에 이르기까지 그의 몸과 피로 구원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시간이 끝에 이르기까지 제물을 바칠 것이고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있는 한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근데 이런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열두 성조의 계약, 솔로몬의 계약, 에녹서, 이사야의 승천기, 에즈라 묵시록, 모세의 묵시록, 엘리야의 묵시록 등. 이런 거를 이제 구약 외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모방하기 쉬운 그런 장르죠. 그러면 신약성경 27권을 문학적으로 이제 그 형태를 분류해보는 네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만들어낸 문학 형태예요. 이런 거는 잊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과 행적을 모아놓은 거죠.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복음서. 이게 성경입니다. 이 복음서를 흉내낸 외경들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행전은 사도 행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행전에도 다른 사도들, 이 사도 행전, 우리 정경 안에 사도 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하고 바오로가 주축을 이루죠. 나머지 열한 사도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각 사도들, 예를 들어 안드레아 행전, 야고보 행전, 바오로 행전, 바오로 테클라 행전 등등의 수많은 행전류들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행전. 그다음에 묵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요한 묵시록 외에 또 다른 묵시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베드로 묵시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테의 신곡이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서간. 서간은 이미 우리가 봤어요. 서간을 흉내낸 것. 어디서 봤냐면은 사도 교부들의 문헌 중에서 바르나바 서간이죠. 바르나바라는 바오로 사도의 동역자이면서 사도였던 그의 이름을 차명으로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간은 엄청나게 많죠. 더 재미난 말씀 드려볼까요? 바오로 사간이 전체가 13권으로 보통 얘기할 때 13권 안에도 차명 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미나죠. 초기에 쓰였던 데살로니카 1서, 뭐 로마서, 고린토서 이거는 확실히 바오로 사도가 썼어요. 그런데 다른 서간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카 후서, 뭐 콜로세에서 이런 것들은 바오로가 쓴 게 아닙니다. 바오로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대 사람들이 썼는데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차명 혹은 가명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정경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 점이에요. 대부분 외경 작품들은 차명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 정경 중에도 이미 차명으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1서, 베드로 2서가는 또 틀려요. 요한복음 1서하고 요한서간 1, 요한서간은 1, 2, 3서가 있잖아요. 2, 3서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경과 외경의 기준이 꼭 차명이냐 그렇지가 않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당대의 신앙의 전승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누가 썼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진리에 맞다라는 것을 성전이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판별해서 그거를 정경이라고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구약성경 얘기다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구약성경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구약성경 맨 앞에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은 쭉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약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제1경전, 두 번째는 제2경전 이렇게 나눠 있어요. 제1경전은 어떤 책이냐면은 히브리말로 원래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2경전은 히란말로 주로 그리스말이죠. 그리스말로 쓰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이 그리스말로 쓰여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뭐 에스텔서 또 뭐 마카베오 1, 2서 뭐 다니엘 묵시록 또 시라치대 또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것들은 그이들은 성경 아니라고 해요. 개신교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고 해요. 그 대신 제2경전이라고 하죠. 성경은 제1경전 플러스 제2경전이라는 겁니다. 개신교는 우리보다 7권이 작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제2경전, 즉 정경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그거를 위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할 때 개신교 사람들이 하는 외경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외경은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참작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담의 증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외경이에요. 근데 개신교 사람들이 외경하면은 에스텔기 뭐 이런 걸 외경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언어의 혼란이죠. 외경이란 말은 원래 아포크리파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뭐 이런 뜻인데 나중에는 거의 조작된 허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뜻은 그렇지만 우리 교부학에서는 성전의 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 외경들 중에서 몇 가지 재미난 거를 좀 볼까 하는데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원복음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요아킴 안나 이름이 어디 나오느냐 했는데 바로 이 야고보 원복음입니다. 요아킴은 이 외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만 그냥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는 요아킴인데 성전에 재관이었었습니다. 사제. 근데 늦게까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 부인 안나와 희름에 빠져 있게 되죠. 근데 뭐 사회적 덕망도 높고 부유하고 행복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후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는 것처럼 요아킴과 안나에게 나타나서 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게 이제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여러분들 이 외경들을 보게 되면 좀 과장이 많고요. 조금 우화적이고요. 조금 만화적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미 천사들하고 그냥 뭐 이제 통성명하고 이제 친구들이 천사들이야. 근데 이제 세 살째가 됐을 때 자기 혼자 성모님께서 그 뭐죠?
자기 온 생애를 하느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게 성모 자원축일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세 살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죠. 뭐를 보호받아요? 동정성을 보호받죠. 근데 이제 성모님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여인이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아기였을 때는 사제들하고 같이 살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초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성모님은 이미 하느님께 바쳤잖아요. 이 책에 의하면.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동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모든 여인들은 애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처럼 동정을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이 방을 붙여요. 독신들 다 모여라. 다 모이죠. 다 모이는데 이 당시에 요셉도 독신이었어요. 왜 독신이었냐면은 요셉은 한번 결혼을 했는데 상처한 호랍이었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그 많은 예루살렘의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올 때마다 지팽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팽이에 비둘기가 앉게 되면서 이게 점지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약혼을 하게 되죠. 약혼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직업이 뭐죠? 목수였죠. 그 당시에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혼식만 하고 누구요?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알리바이? 성모님의 동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그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경 안에서 이제 알게 되는 이야기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뭡니까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때 그 산파가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동정성이 유지됐다라는 증언을 이제 하게 되죠. 엄마이면서 동정녀였다라는 사실. 뭐 이렇게 등등등등. 그러면 여기에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모님의 동정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책은 2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아주 뭐 여러 갈래죠. 4세기의 예로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합니다. 왜? 예로니모한테는 성 요셉도 동정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심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전 세대는 이미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야고보 원복음도 있고요. 이거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 토마스 유년기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마스 복음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토마스 유년기 복음이라는 두 글이 있는데 토마스는요, 이게 디디무스라고 합니다. 이게 쌍둥이라는 거예요. 무슨 쌍둥이? 예수님 쌍둥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 형제니까 쌍둥이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이 토마스 복음 같은 경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맺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소봉독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낙한마디라는 곳에서 이게 발견이 되면서 1945년에 이제 읽지 말라는 것만 이제 우리 문서들이 오다가 그 책의 그 사막 한가운데 이집트 낙한마디라는 동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책 제목에 토마스 복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진짜 안 읽는 게 더 좋은 거죠. 조금만 읽어볼까요? 보면은 재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보다는 성경 먼저 읽는 게 낫겠죠. 성경 읽다가 재미 그 뭐지 저기 하면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물장난을 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강 있으면 위에다 댐 쌓아놓고 밑에 댐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확 하면은 물장난이죠 일종의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동네 꼬맹이 친구죠. 친구하고 싸워요. 근데
이 바보야, 물웅덩이가 너를 해치지도 않는데 왜 물을 빼버렸어? 이제 예수님이 해놓은 거를 뺀 거죠. 너는 나무처럼 말라버려서 잎도 가지도 열매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 소년의 온몸은 말라버렸다.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집을 갔는데 이 그 소년의 부모가 날 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이제 퍼붓는 거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아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혼내켜요. 막 혼내키는데 예수님이 뭐 혼내켜라 말아라 이제 이렇게 예? 요셉이 소년 예수를 불러서 훈계하고 너는 왜 사람들을 해쳐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만들었느냐 하고 말하였다. 예수가 당신이 자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난 알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12살 때 만난 내가, 야, 너 왜 걱정시키냐, 엄마, 아버지. 이게 성모님이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다는 걸, 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을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 요셉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의 귀를 세 개 잡아당겼다. 이제 이런, 하여튼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년기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못다한 부분,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 토마스 유년기 복음 같은 경우에는 저겁니다. 예, 영지주의라는 나중에 이제 이단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의 유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조작해내는 거죠. 일종의 왜곡이죠. 정경화 작업은 이 왜곡을 빼내고 진짜 것만을 이제 그게 이제 사색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활 전체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이미 이제 탄탄하게 그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런 외경들은 굉장히 많아요. 순환의 구체적인 묘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미난 거 있죠.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부활하시고 그럼 저승 가서 뭐 했냐 이거지. 여기 가면은 니코데모 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저승 가서 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승의 그 대마왕과 이제 단파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책에 의하면 아담 이래 모든 선한 이들이 천국 문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악을 물리치시고 그 저승의 세력까지도 당시 통치권 아래 두셨다 이거죠. 3일 동안에.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조들을 다시 당신이 이제 빼내서 하느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니코데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를 읽어드릴까요? 목수 요셉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제 목수 요셉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요셉 성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로 이제 그 목수 요셉을 천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아들 예수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그 기도문이 있고 바로 이 목수 요셉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임종자들의 주보 성인이 누구죠? 성 요셉이죠. 성 요셉. 그 기원이 바로 이 목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 승천기. 성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열두 사도들이 뭐야 하여튼 등기인가 뭐 빠른 속달 편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 이제 뭐라 그래 이제 다 모이셔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고 3일 동안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모님의 시신을 돌아가신 육신을 가지고 이제 천상에 이제 하늘로 높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거는 유년기 복음의 또 하나의 그 아류, 유년기 복음의 모방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행전유가 있죠. 행전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말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대충 적어온 것만 해도 바오로 행전, 바오로 테클라 행전, 베드로 바오로 행전 이게 책 한 권입니다.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토마 행전, 다테오 행전, 필리포 행전, 마테오 행전, 바르토로메오 행전 등등 제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주로 사도들의 이 행전류는 주로 열교적 기원, 즉 자기들의 종파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된 것들이 많지만 후대에 쓰인, 즉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에 쓰인 외경류 같은 경우에는 정통교회의 작가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는 신심들 있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통교회가 하고 있는 그 뭐 신심 행위들, 예를 들어서 묵주신공이라 합시다. 묵주기도. 이것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묵주신공 당연히 지금도 해야 되고 좋은 거잖아요.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좋으니까 하라는 것보다도 사도들이 맴들었고 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 정통성이나 그 영적 권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신심, 특정 신심 고치를 위해서도 쓰인, 사도들의 행전류가 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행전은 진짜로 이단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쓰지만 어떤 거는 후대에 있었던 것들을 사도들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유의 책들도 쓰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아주 재밌어요. 베드로 행전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 있죠. 저 폴란드 작가 그 책 이름이 뭐냐? 그게 도미네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소설이죠. 영화로도 그 모티브가 바로 이 베드로 행전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외경들은요. 후대의 성미술, 성예술에 그리고 소설류 뭐 이런 이야기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록 외경은요. 요한 묵시록 말고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묵시록은요. 무라토리 그 단편을 보게 되면 요한 묵시록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초세기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베드로 묵시록을 정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묵시록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아주 지옥의 아주 그냥 그 파노라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읽어보면은 나는 다른 쪽에 소름 끼치도록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벌받은 곳이었습니다. 벌받는 이들과 그들을 고문하는 천사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조차 검은빛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혀에 매달려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혀를요 이렇게 아니 좀 잔인할 수 있나? 이거 하여튼 이 혀를 기둥에다 매가지고 못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혀 잘못 놀린 사람들이죠. 이거 좀 읽어드릴까? 아유 이거 나중에 이 시즌 1이 끝나게 되면은 재미난 책들은 따로 제가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예요. 뭐 막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우리 웃기는 얘기 뭐 이렇게 막 온물에서 막 지옥에 갔더니 막 수영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할 거면 뭐 지옥도 살만했다 했는데 그랬더니 종치면서 이제 휴식 끝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아 이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유의 각종 벌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각성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경들이 정경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성전의 한 몫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부학에서는 이 외경들도 중요한 공부의 연구의 한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경이 재밌다고 해서 외경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